네, 인도 쓰는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. 아, 로고가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세국으로 표현된 책이 있는데 조금 징그럽게 생겼습니다. 하지만 로고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. 이 여기서 미치죠. 어, 그러면 이거 약간 유감수 관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유감수가 진짜 맞는지 볼게요. 여기서 fx를 로그 2 x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둡니다. 그러면 이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하고 y 자리를 바꿀 건데 x는 로그 2 빼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2의 x는 y의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? y세제곱은 2의 x-1이 됩니다. 자, 다음으로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2의 x-1의 3분의 1 제곱 1 반대로 주면은 워낙 똑같죠. 이거하고 이거하고. 자, 그래서 이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역함수 관계에 있을 때 우리 종접번 할 때 좋은 성질이 하나 있거든요.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갑시다. 자, 좋은 성질 A, P, F, X, D, X 플러스 F, A, F, B 하고 F 역함수 X, D, X 는 P 곱하기 F, B 빼기 A 곱하기 F, A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기하속으로 한번 보여볼게요. 간단합니다. 자, Y는 X라고 하겠습니다. 이게 Y는 fx라고 두고 이게 y는 역함수 fx라고 두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걸 볼 거예요. ab fx dx 플러스 fa fb 역함수 x dx. 자, 그러면 여기 a, fa 두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p, fb라고 두겠습니다. 자,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뒤칭인 FA,A를 지나고 여기는 FB,B를 지납니다. 되죠? 자, 그러면 여기 처음에 분 A에서 B까지의 중접분 하는 거는 면적이 이걸 뜻하죠. 네, 이쪽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 부분은 자, 이 빨간색 영역을 뜻합니다. 자, 그런데 이게 Y는 X에 대해서 뒤칭이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을 두드려서 회전시켜서 옮겨주면은 정확하게 이 모양하고 일치하죠. 그래서 우리는 이 빨간색과 파란색 간의 넓이를 이제 직사각형이라 보자면 가로의 길이가 P, 그럼 세로의 길이가 FB에서 가로의 길이가 A,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FA자니 직사각형을 배출 결과치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풀어오자면 우리 원래 식을 다시 줘볼게요. 1, 1, 2 fx dx 플러스 1 대신에 루그 2 2 루그 2 쿡 x에 대한 2를 대입한 겁니다. 역함수 x dx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제 성질에 따라서 이게 p고 이게 fp니까 2 곱하기 로그 2, 9 빼기 다음에 이쪽이 A, 이쪽이 FA니까 1 곱하기 로그 2입니다. 자, 그러면 다시 간략하게 적으면 로그 2, 9는 2 로그 2, 3이죠. 그래서 4 로그 2, 3 빼기 로그 2, 2는 1이죠. 빼기 1 요게 이제 정답이 됩니다.